아슬아슬하게 넘어갔습니다. 짜릿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자, 지금도 약간 얇은 포켓에 스트라이크가 나왔죠. 오늘 이런 모습들을 보면 뒤에 핀 앞에 백엔드의 오른손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이 그래도 리커버리가 좋다. 좀 더 바깥쪽으로 투구가 됐을 때 포켓팅을 수월하게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. 권영대. 권영대 스트라이크. 아, 노장의 투혼을 보여주고 있는 콩공보리글스 팀입니다. 네, 지금 권영대 선수 같은 경우에 작년 후반기부터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요. 머리가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저 스윙. 아, 정말 KPB 선수는 굉장히 노장에 들어가서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가 있습니다. 오히려 이제 팀 레디칼이 가장 앞서나가는 상황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오늘 강문거 선수의 첫 스트라이크거든요. 네. 아, 정말 파워풀한 저 투구. 아, 저 공 움직임 보세요. 네. 와, 대단합니다 정말. 팀 레디컬의 최영진 선수고요. 최영진은 어떨까요? 스트라이크입니다. 야, 역시 뭐 어마어마한 RPM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예, 선수들의 이 파워 면에서는 레디컬이 뭐 월등합니다. 예, 뭐 최영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우 어마어마하죠 정말 파괴력이. 김태환. 김태환 시원한 스트라이크. 아, 정말 시원한. 정말 시원한 스트라이크 나왔네요. 네. 더블 브론스윅입니다.